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문정권 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 지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40%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뭐, 그때 여론조사 기관들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각가지 여러분들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면은, 이 소위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좀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구전일이긴 하지만 그런 거 없이 뭐 어떻게 여러분들 권력을 유지하겠습니까? 를 지금도 보면 뭐 문정권 하에서 그 악명이 높았던 여론조사기관들이 계속 국정 지지도 조사 같은 걸 발표하는 걸 보면은 도대체 저 양반들은 무슨 뭐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여론조사를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지율 조사를 뭐 믿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한국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뭐 한국 갤럽 조사가 나오면은 모든 신문들이 다 받아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4% 포인트 하락했는데 작년 11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게 이제 한국갤럽 조사 나화입니다 이게 공정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여론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뭐 들여다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동아일보가 이렇게 대대득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도 사람이니까 다 영향을 받을 거라고요. 위축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공정하게 치료된. 여론조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범죄니까. 그렇게 이 조작과 관련된 사안들을 이렇게 그냥 뭐 가볍게 여기게 되면은 본인들이 나중에 크게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푸른색이 제대로 잘 못한다. 이게 이제 1월 첫 주에 37%부터 5주에 30%까지 아마 제 생각에는 100명 가운데 30명 정도가, 예, 뭐,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고, 그 다음 잘못하고 있다가 60명이란 말이죠.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호불호는 저는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종류의 부정적인 답변이 짐 이후에 주구장창 이렇게 계속될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맨날 40%로 예? 지지자들이 그렇게 유지가 됐을까? 이게 이런 걸 전혀 손을 안 대고, 뭐 무리하게 손을 대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공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는 공정해야 될까? 그뭐 이제 모든 신문들이 다 이걸 쓰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 30%. 잘못하고 있다. 60%. 항상 여론 마사지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벤트를 진행하려면. 그 여론 마사지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그 만들어진 여론을 합리화 할수 있는 그런 구실, 끈덕지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거 전에도 여론을 마사지할 때 보게 되면 여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구실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구실을 찾은 게 뭔가 하니까 일본 외교 관계 언급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런 구실을 찾아가지고 뭐 구실이는 것은 얼마인지 만들기 마련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론을 만드는 거죠. 예. 뭐 제가 확실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도저히 대한민국의 여론조사기관들이 만들어내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저는 만들어낸 것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렇게 이름들, 이런 아주 그 나라를 이끄는데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를 덩안히 하고 그냥 나만 잘하면은 사람들이 다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판인 거죠. 뭐 전부가 다 예, 조작이니까 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제 대통령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영향을 크게 미치거든요. 여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여론이든 자연스럽게 조사한 여론이든간에 그게 일종의 모든 언론들이 다 받아쓰기를 한. 대한민국을 보면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론 마사지라는 것은 범죄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혀 손을 안 대는 겁니다. 네. 김경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 그 여론 관계자들한테 40%를 직권말까지 유지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당연히 뭡니까? 그걸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거짓이 아닌 게 없고, 이게 나중에 정권의 뭡니까? 정권을 위태롭게도 할수 있는 거죠. 예, 참, 어떻게 보면, 뭐, 정치 초년생이지만, 참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예, 몸과 마음을 바쳐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별로 안 보이고, 권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왜? 호시탐탐 그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박근혜 대통령 당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동아일보의 그 기사를 보고 저는 전혀 믿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국민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로 살기는 틀렸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갤럽 여론조사와 얼마 전 길거리 여론조사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가는 길거리 여론조사에서는 75에서 80%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여론조사기관에 편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지속하는 한 내년 또 뭐에 밑밥을 까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께 여러분들 김재홍 자유의 창을 운영하셨던 분이 살아계셨으면 길거리 여론조사를 당연히 실시했겠죠. 아까께 그냥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누가 이제 그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시민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여론조사 결과하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게참 중요하기 때문에 벌써 이제 1년 갔지 않습니까 임기가. 이제 앞으로 남은 임기는 또 선거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여론조사는 하게 중요한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에 권력을 뒤흔드는 그런 종류의 기반에 대한 그런 감시감독이나 정화 작업 없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지왜 이런 걸 해볼 수밖에 없는거 하니까 인기 말까지 40%를 유지했거든요. 문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은데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0%를 유지했거든요. 그 2021년 10월 18일 날 나온 중앙일보 기사는 대통령 선거 때도 41%인데 지금도 40%. 이게 말이 되냐. 물론 그게 또뭐그 당시에는 서슬퍼런 문정권 아위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랑 사람들이 다 말이 된다 이렇게 했지만 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정이 그렇게 많은데도 40% 지지를 끄떡없이 예? 유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 보니까 여러분들 두 시간 전입니다. 여론기관의 국정 지지도 조사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아주 냉정하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4,300명 정도가 투표를 했고, 설문조사에. 91%가 잘하고 있다. 고 나오거든요. 잘못하고 있다가 7%입니다. 4,300명.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래쭉 추적을 제가 해봤습니다. 1시간 정도 전에. 2700명 정도 투표를 했습니다. 이건 90%입니다. 뭐 거의 오차 범위입니다. 0에서 3% 내에. 통계란 것이 이렇게 겁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 42분, 실시되고 내서 42분, 1000명 정도가 투표했을 때 89%입니다. 표본수가 늘어날수록 오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잘하고 있다 하고 답하시는 분들이 89% 90% 91%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 바로 실시하자마자 248명이 투표했는데 89%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설문조사를 바로 실시했을 때 248명이 투표했을 때 89%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1000명이 투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89%. 이게 좀 과하더라도 다하 정상적인 여론조사 같으면 제가 볼땐 7, 80% 정도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들 뭐죠? 30% 밖에 안 나오냐 이야기죠. 여러분, 그 다음에 1,000명이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했을 때는 89%그 다음에 여러분들 2,700명이 됐을 때는 90%그 다음 4,300명이 했을 때는 91%. 방송 막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 4,700명까지 했을 때 91%가 유지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참, 예. 어떻게 여러분들 권력을, 권력을 갖고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권력을 뒤흔드는 그런 종류의 세력들에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공정한 여론조사하고 공정한 선거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는지 기가 찬 거죠. 사람이 눈썹이 휘날리는 도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일, 정말 본질적인 물, 정말 여러분 해야 될 일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정리를 해야 그 다음 일들이 다 예, 순리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아니, 뭐, 대한민국의 여론조사기관들은 무슨 뭡니까? 금덩이를금덩어리를 섞어가지고 여론조사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론조사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하고 똑같은 건데, 여론조사라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천명 정도가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4,300만을 가지고 유튜브 공간에서 그냥 익명의 사람들을 대상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거 아닙니까? 그럼 설문조사 여러분들 91% 나온 겁니다. 그럼 오다 가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공병호 TV의 이름들 채널 성격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많다고 치더라도 윤대통령의 지지도가 30%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여론조사를 가지고 무슨 대단한 건 모르겠는데 그 이런 문제가 계속 의문이나 의혹이 제기가 되면 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야 되는 거죠. 검찰 수사를 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공정한 이름 이런 대학이나 이런데 이름들 이런 한시적인 기구로 운영해 가지고 국정지도 조사를 별도 기관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름 돌아가니까 앞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걸 보면은.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참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여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아무리 여름도 일이 많고 일이 복잡하게 보이더라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일 가운데서도 8020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사안 몇 가지만 여름 잘딱 다루게 되면 그 다음 사안들은 자연적으로 뭐죠? 공정하게 치러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뭐가 이 설문조사도 공정하다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왜 표본이 어떤 분들이 이런 오셔가 설문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표본의 수의 4,300개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는 이 정도의 크기는 선거 아니면 보통 여러분들 표본 수에서는 할수 없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역선택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런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너무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여론조사가 사실과 진실과 거리가 좀 멀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42명의 의견들을 보게 되면은 윤 대통령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갖고 섭섭한 마음을 피, 피력하는 분들도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이거는 손을 댄 여론조사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문제를 집권하고 나서 한 1년이 지났는데도 뭐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이렇게 중요한 일임을 인식을 하고 그게 걸맞는 그런 해법을 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다, 예, 봉급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통령 혼자 뛰고 다들 그냥 뭡니까? 몸만 살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그우그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유동규 씨하고 이제 2021년도에 마지막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하고 법정에서 만났네요. 예. 법정에서 중요한 정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정원들은 예. 피고석에 이재명 당대표가 앉아 있는 상황에서 법정에 여러분들, 정인으로 여러분들 출두해가지고 유동규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좀 각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법정에 선 유동규, 이재명의 맨전에서 김문기가 자신에게 2009년부터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통화해왔다. 이렇게 한 이야기를 판사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인신문하겠습니다. 유동규 씨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의 호명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 구전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자 이재명 더불음지당 대표는 피고인석에서 앉아서 고개를 들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힐껏 쳐다봤다. 어마어마하게 밉겠죠. 자기가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이번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외에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그런 비리의혹 사건들이 법정에서 유죄 를 판결을 받게 되면 유동규 씨가 크게 기여를 한 겁니다. 유동규 씨가 그렇게 뭐죠. 완전히 뚜껑이 열리게 만든 것도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나 정진상 전 정무 조정 실장이나 김용정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고 도구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어지간성으면이 양반이 입을 많이 다물었을 겁니다. 완전히 돌아버린 거 아닙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면을 바라보며 큰 걸음으로 피고인석을 지나쳐서 정인석에 섰다. 두 사람은 2009년 변호사와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으로 만나서 10년 넘게 동고동락했다. 한 여러분들 기자들하고 여러분들 질의응답에서 이재명 씨를 위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테 했다는가? 나는 참 사람이 순수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면한 것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이후 처음이다. 법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당대표에 관해서 기억의 단편을 하나씩 쏟아냈다. 2009년 세미나 당시에 김문기 씨가, 고 김문식 씨가 이재명 대표와 따로 통화한다고 들었다. 김문기 씨와 발제 누구냐? 성남시장 나올 준비하고 있는 이재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작은 세미나였기 때문에 관람자도 거의 없었고, 대화하는 사람들의 모임 성격이라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됐다. 꼭그 당시 분위기를 정했다. 2013년 11월 성남도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이후에 함께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러 간 적이 있다. 김정은 문기 씨를 보고 이재명 대표가 조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약간 어한 적이 있다. 정진상에게 김문기 씨가 들어온다고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전하지 않은 것 같아. 상시하게 이렇게 이재명 씨와 관련됐던 그런 일화들을 법정에 다 털어놨네요. 당초 호주 출장에 다른 공사 직원이 동행할 예정이었지만 돌아가신 김문기 씨로 교체한 배경에 대해서 정진상이 시장이 편애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해서 김문기 씨로 교체했다. 이재명 대표는 낯가림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이재명 씨가 이제 보는 앞에서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냥 다 이야기한 겁니다. <laughs> 이재명 씨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망감이 아마 교체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에이, 저 새끼, 냥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 좀 잘해줄 걸 이런 생각 들었을 거고 뭐, 그건 거죠. 에 처음에 뭐, 이제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재명 측 입장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동규 씨가 감옥에서 나와 가지고 내가 진 목선 내가 이름 지울 것이고 내가 전부 지를 생각은 없고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 행한 그 몫에 대해서 죄값을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작심하고 여러분들 감방에서 나왔을 때 이야기할 때 제가 아차. 저 양반 좀 잘해주든지. 에?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는데 조금 이렇게 다둑거려서 했으면은 저 양반 입을 다물었으면 뭐 검찰 수사가 굉장히 난항을 거듭할 수 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뭐죠. 예. 이재명 대표는 낯가림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딴 데서도 했던 것같니 다른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안면이 있는 김문기 씨가 아무래도 편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출장 이전부터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러 갈 예정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생소한 사람이면 쟤 누구냐 했을 것이다. 그런 게 없었다. 잘 아니까. 뭐 아래 사람 입장에서야 모처럼 시간을 내 가지고 호주 뉴랜드 여러분들 공무이긴 합니다만, 출장을 가는데 공치시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생소한 사람 들어가게 되면 보조를 맞추는 것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당연히 아래 사람 같으면 이렇게 윗사람이 가장 편안한 사람을 데려갈 수밖에 없는 요 성남시장 정도가 이 정도 위세니까 대통령이 되었으면 참 예. 볼만했을 겠어요.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 유동규 전 본부장은 출장 도중에 공식 일정 에서 빠져나와 골프를 치러 가기도 했었다. 그런 정진상에게서 이재명 대표를 잘좀 챙겨줘라 골프도 한번 치고 와라 가이드가 저희 셋만 골프장 에 데려다 줬습니다. 유동교전본부장 골프를 칠 당시 이재명 대표가 여기 리모델링 하는 사람 다와 있었어. 리모델링 되겠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가 2인용 골프카트를 함께 탔으며 김문기 씨와 이를 운전했습니다. 지금 뭐핵심이란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로 지금 법정에 세번 선거 아닙니까? 남공 김문기 씨를 모른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내용을 정인으로서 피고가 아니고 정인으로서 유동규 씨가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뭐3시간나 했네요. 3시간 여름 했으니까 기자가 놓친 부분이라도 얼마나 여름 이야기가 많이 나왔겠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정인 신문은 3시간 넘도록 계속됐다. 메모장에 필기를 하고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등 유동규 전 본부장의 정언을 주의깊게 듣던 이재명 대표는 이따금씩 눈을 감거나 천장을 올려다보기도 했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를 위기에 지금 그냥 완전히 몰아넣는 한때의 동지였던 유동규 씨가 재판정에서 자기가 이러면 차마 좀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낱낱이 여러분들 이야기하는데 3시간 정도 여러분 들었으니까,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런 경우를 두고 뭐할 말이 없잖아요.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오전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적은 출장 당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와 동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 그렇게 뭐 한번 내뱉었습니까?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이렇게 내뱉어버렸습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김문기 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수행원이다. <laughs> 네. 유동규 씨가 뭐 그런 수행원을 데리고 다닐 뭐 자리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식적 수행 비서는 김진욱 주무관이었다. 김문기 씨가 김진욱 주무관 자리를 뺏어가면서 이재명 대표를 수행할 수 없다. 어쨌든 참이 변호사 직업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구실을 재판장이 잘 알아가지고 아마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더 이야기하게 되면은 유동규 씨를 그렇게 뭐 심하게 그냥 내팽개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야 뭐 유동규 씨한테 다 덮어씌우 가지고 유동규 씨가 다 대장동 개발 사건을 주도했다 뭐 이렇게 할 의향을 갖고 있었지만 이양반은 그래도 그런 무리 속에 있었지만 사람 자체가 성악을 하고 또 외모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풍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끔 대접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뭐저 크리넥스 휴지처럼 그렇게 다룰 그런 의사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완전히 유동규 씨가 그냥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laughs> 그래? 사람이 여러분 가장 겁날 때 어떤 데 겁납니까? 사람이 완전히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겁난 겁니다. 그래? 어, 그래? 이렇게 해서 완전히 뭐 그냥 그래 그럼 내가. 내 몫에 대해서는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완전히 내가 다까발리게 이렇게 나오면 큰 나거든요. 네. 그런 지금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참 옛날 어른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우물 마시지 않겠다고 침 뱉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좀잘 이렇게 해서 갔으면 유동규 씨가 입을 다물었으면 상당히 이번 사건이 어려웠죠. 어떤 가을이 님처럼 대선 때 표가 떨어질까 봐서 김문기 씨는 모른다고 한 것이 스스로 함정에 빠진 꼴이 되어버렸습니다.뭐 김문기 씨는 안다고 해도 표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재명 씨가 이런 관련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모른다고 해서 이런 관련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었을 겁니다.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인데 몇번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으면 좋은데. 그때 이제 판단이라는 것이 본인이 뭐 그렇게 살아온 방식대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어쨌든 자기한테 그렇게 충성을 바치고 대장동 사업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될수 있도록 김문기 씨가 협조를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배를 했으면 은 상황이 여기까지는 안 왔겠죠. 사람이 그냥 자기가 한 대로 그냥 나중에 다 되돌려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에서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아랫사람이라든지 동료라든지 상사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대했냐에 따라 가지고 현저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데 이번 경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평소에 처신할 때뭐 전혀 그양만안 보겠다. 그렇게 치사하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예. 박영수 전 특검,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참 오지게 이름들 몰아붙여가 집어 넣죠. <laughs> 예. 오래 갈줄 알았는데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참 돌고 돕니다. 예. 천년 만년 그렇게 잘할수 있을 거로 봤는데 예. 이 코에 딱 걸리네요. 여러모로 도와준 것이 뭐 지금 다 밝혀지네요. 옛 예.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박영수 측이 200억 대가 약속을 했거는 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로운 일이 추가된 것이 박영수 전 특검 측에서 또 뭐까지 도와줬는가 하니까 예. 가장 큰 것은 어제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은행권 예, 우리 은행의 큰소시움의이름 주요한 그런 소위 물주로 등장하는 것을 돕는 것 하나하고 그건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나 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은 대장동의 그 지주들로부터 땅을 수용하는 예, 그 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아마 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200억 플러스 알파 정도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없는 일도 만들어서 도와줘야 될거 아닙니까? 크게 두 가지를 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대장동 땅을 수용하는 것에 도우고, 그 다음에 우리 은행이 큰소시의 주요 멤버로 참석하고, 우리 은행에 참석하기 위해서 무슨 부국 정권인간 을 배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니까. 근데 사람이란 것이 뭐 돈이란 것이 그냥 공짜로 줄수 없지 않습니까? 뭐큰 돈인데. 그렇게 이제 기여를 하니까 기여 몫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죠. 예. 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첫째, 우리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둘째, 대장동 부지 수용 방식 개발 추진 과정에서 도움을 준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 이두 가지 외에또뭐 다른 게 있겠죠. 뭐. 앞으로 계속 밝혀지겠죠. 근데 그두 개의 큰그 꼭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돈을 주기로 한 겁니다. 예.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뭘 기여해야 줄거 아닙니까? 예. 권순일 씨한테 화천대유에 나와 가지고 바로 나오자마자 고문료가 지급됐지 않습니까? 매달. 그럼 그걸 공짜로 줄 사람이 어딨냐 이야기죠. 권순일이 할아버지냐 이야기죠. 김만배 할아버지가 권순일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게 친구잖아요. 법조 기자할 때 친분이 맺어졌고 권순일 씨 입장에서는 남으니까 해 공리 했을 거 아닙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사람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친구가 아니고 이익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익의 친구. 이익의 친구랑 것은 이익이 있을 때 친구 관계가 유지되지만 이익이 끝나게 되면은 그러면 이익이 다 끊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낭패를 언제 당하는 거 아니까? 이익의 친구를 그냥 진짜 친구로 이러면 오해를 해가지고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연령의 차이가 있지만, 김만배 씨하고 박영수란 사람은 이게 친구잖아요. 기부 앤 테이크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주니까, 예, 그 얼마나 여러분 기여를 했으면 200억 플러스 알파를 주냐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 더 밝혀진 또 내일 또 나오겠죠 뭐. 내일은 또뭘 기여했는지. 대장동 부지 수용 방식에 대해 큰 기여를 했다는 이야기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 2014년 11월, 박영수천 특검의 최측근이었던 양재식 전 특검부가 대장동 토지 수용 절차 관련 도움을 주고 실무 회의를 주재하는 등 깊숙히 관여했고, 이것에 대한 대가 역시 200억 상당의 부동산 제공 약속에 포함된 것이란 것이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자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검찰에. 예, 검찰에 여러분들 소환이 돼 가지고 검찰 가면 대부분 다 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자들은 본인이 그것을 이렇게 숨겨야 될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거죠. 불어야 그래도 자기 사업체에 대해서 별건 수사 같은 게 생겨 가지고 타격을 안 받으니까 그냥 가면 다 불게 돼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다음 경력을 위해가 숨길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업자들은 그 김성태 씨 여러분들 태국에서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예, 이재명 대표 측의 상당히 우호적인 자세를 유지했지만, 검찰 수사하면 딱 받고 나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습니까? 아,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물 같은 걸 보니까 내가 헛소리 했다가는 사업체가 날아가겠구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장동 토지 수용 절차 관련 도움을 주고, 실무회의를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고했고 최측근이 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일체 동심이지 않습니까? 예. 박영수 전 특검이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김 씨와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그리고 천화동인 오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이 토지 수용 절차를 잘 아는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자. 예. 양전특근부가 이 분야를 잘 아는 SH공사의 토지수용 담당자를 소개했다. 그럼 토지수용 담당자도 이런 불러 가다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시하게 이야기하죠. 그때 일어난 이야기를. 이후에 양전특근부하고 정영학회계사 SH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전특근부 사무실에서 실무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고 세 차례 정도 모양입니다. 양정특검부가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같은 지지의 관련자 지술과 회의자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다 이름 가져왔겠죠. 뭐. 그리고 이런 상황은 sh공사 관계자가 확실하게 검찰에다 고조할 미주할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국정권 배제하고 우리은행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부드럽게 무리하지 않게 예, 토지 수용하고 뭐 이런 부분을 한 거죠. 예. 이제 그 대가로 예, 박영수 전 특검하고 그의 최측근인 예, 양전 특검보가 남욱 변호사에게 직접 400평 규모의 대장동 상가부지하고 건물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예. 당시 논의 과정의 대장동 이주자 택지에 박영수 전 특검과 양전 특검부 몫으로 단독 주택 2체를 지어 주겠다는 약속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해 줬으니까 사례를 하는 거죠. 다빠꾸미들이고뭐 지금 나이들이 뭐 한두 살도 아니고 벌써 60줄에 이름 가까이 된 사람들이고 뭐이 박영수 씨는 70대 그당시는 60대 한 중후반 정도 됐겠네요. 그리고 뭐 변호사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박지 않습니까?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거가 밝으니까. 예, 그 정도 도왔으니까 뭐 200억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 거죠. 착 예, 뭐. 봐도 삼척인데 이런 사건을 1년 6개월이나 깔아 뭉개고 한 검찰도 예, 좀 질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사람들이 아우성안 쳤으면 대부분 뭉개고 넘어갈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그야말로 참 더 심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냥 그 정도로 하죠. 그리고 뭐 시중에는 이 규모가 우리가 생각 보도된 것보다 훨씬 크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검찰이 뭐좀 느전감이 없지 않지만 이 문제 말끔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론 됐거나 관여된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수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여러분들 검찰에 어마어마한 욕을 듣겠죠. 네. 변호사들이란 사람은 뭐 기본적으로 돈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이 판사를 했든 검사를 했든간에. 그런 공직에 있을 때하고 달리, 변호사 업무를 할 때는 이제 밝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알뜰살뜰 요구했네요. 상가 건물 한 채, 단독주택 이 채. 이 내용이 문화류가 좀 상시하게 보도를 했네요. 남욱 변호사한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남욱 씨하고 여러분들 정영학 씨가 지도를 펼쳐놓고 있죠. 예, 이 상가하고, 이 주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물론 앞으로 검찰 공소장에서 낱낱이 밝혀져야 예,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의혹 차원에서 나온 것은 박영숙 씨가 일단 예, 우리은행 행장이 되기 전에 부행장한테 남욱 씨를 소개했네요. 큰 사업하는 친구니까 좀잘 부탁한다고 예, 우리은행 부행장.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가 우리은행 이사의 의장이던 2014년 12월 초에 큰 사업을 하는 친구라면서 당시 이강구 우리은행 부행장에게 천하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다음 여름 내용이 참 재미납니다. 검찰은 큰 소심 논의 과정에서 박영수 전 특검과 후배네요. 후배면 뭐 대학 후배일 가능성이 높겠네. 또 서울법대 나왔겠네. 요 <laughs> 양재식 변호사가 주어니다두 사람이 주어니다 박영수와 양재식이 대장동 부지 내에 땅세 곳에 상가 건물 한 채, 단독주택 2채 등 200억 원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던 개발업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개발업자가 아니고 개발업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검찰이 개발업자들 플러스 다 이러면 뭐죠? 네. 정언을 들었, 진술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개발업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는 겁니다. 개발업자의 진술이 아니요 개발업자들의 복수의 사람들을 함께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죠. 그 다음은 더 이름 기가 찹니다. 네. 우리 은행 간부는 개발업자들에게 사석에서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 은행의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큰소심 과정에서 제가 힘이 붙이면 은 박영수 전 특검에게 말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출마한 대한 변호사 협회장 선거 후보자 사무실 개소식에서 우리은행 행장 내정자였던 이 부행장에게 남욱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고, 당시에 박영수 전 특검은 우리은행 부행장에게 아주 큰 사업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남 변호사를 소개하고 두 사람은 명함을 주고받았다.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두고 양 변호사 주재로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우리은행 간부와 정영학 회계사가 모여 세 차례 회의를 가졌다. 예. 그 200억 플러스 이름 알파를 주는 과정은 좀더 상세하게 우리 문화일보에만 나왔네요. 박영수 전 특검은 수사팀은 양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을 우리로 지칭하면서. 대장동 부지 내땅세 곳에 200억 상당의 상가 건물 한 채, 400평입니다. 단독 주택 두 채를 지어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욱 경회사 등은 대장동 지도를 펼쳐놓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주택을 여기에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설명까지 했다. 수사팀에 해당 금품이 구체적으로 전달됐는지. 박영수 전 특검이 큰 소심 구성과정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파악 중이다. 네. 물론 뭐 박영수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뭐 관련자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남욱 씨도 있고 정영학 씨도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개발업자들도 있고 하니까 뭐 지도를 놓고 뭡니까 여기에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상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진실은 뭐다 밝혀지겠네요. <laughs> 예, 참입 예. 재고가 크게 늘어났네요. 이 급락하고. 1 0대 한국의 기업들이 재고가 한 110조 정도라고 합니다. 국내 백대 기업의 재고 자산의 100조 원. 근래 크게 이제 늘어난 것은 반도체 재고가 많이 늘어난 것이 아마 크게 역할을 할것 같은데 여기 이제 동아일보하고 정경연이 공동으로 조사한 재무제표 분석 결과 상당히 흥미롭네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국내 백대 기업 재고 자산 합계 추인데 여러분 추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66조에서 67조 정도가 됐네요. 그리고 2021년도에 82조 5,689억 원 늘어나고 2022년도에는 110조 원까지 늘어나다 2021년 말에서 2022년 말에 1년 만에 27조 7522억은 33.6%가 늘어났네요. 물론 여기 가운데서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아마 반도체 부분이 차지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얼추 여러분들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한 20몇 조 정도 늘어났네요. 국내 백대기업의 부채도 이름 한 보시게 되면 흥미롭네요. 재고 누적으로 실적이 나빠지면서 재무 상태가 악화됐는데 기업의 부채가 2021년에 비해 가지고 을조한 예, 80조 정도 늘었네요. 백대기업에 예. 전년 대비 12.2%. 예. 그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기업의 매출이라는 규모가 성장하면서 대개 예, 일정한 그런율로 상승했는데 2022년도에는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났네요. 이뭐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기업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다는 부분도 한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만 또 동시에 이런 볼수 있는 것은 예, 불황이라는 것이 기업 측면에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구나 그런 부분 우리가 한번 정도. 확인을 할수 있는 거죠. 예. 그다음 이익을 보시게 되면 또더 재미납니다. 국내 백대기업의 영업이익 총계 및 이자비용은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뭐 오르고 내리는 것이 그냥 사업자에 대한 영업 영업이니까 그런데 이 영업이 2018년도에 91조 원에서 2022년도에 50조 원까지 내려갔네요. 예. 그게 전년에 85조 7 7 7 0억에 빼앗. 비하더라도 한 35억 정도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그럼 법인시 부담, 법인 세수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이자는 한 1조 원 정도 더 늘었는데 이거는 뭐 민간에 비하면 그렇게 큰건 아닌 것 같습니다.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2018년 91조 원에서 지난해 50조 원으로 45% 줄어든 반면에 이자 비용은 같은 기간에 34.1% 늘어났다. 경기 불황을, 그래도 백대 기업 같으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니까 대표적인 기업들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예. 뭐 이런 것을 또 이제 건설업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미분양이 여러분들 이월 현재 8천 채 정도 늘어났네요. 예. 이게 근데 수도권에서는 뭐, 많이, 많네요. 한 3배 정도 늘어났네. 2021년 1월에 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현재 이제 경제상황, 경제상황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70% 정도의 그런 반대 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금 계획을 밀어붙여 가지고 구속 여러분들 뉴스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뭐 그래도 다잘 넘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오늘 여러 보니까 어 국회가 이제 연금 계획에 손을 떼고 나니까 연금 계획을 위한 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아마 보고서 같은 게 나온 모양입니다. 이게 보니까 국민연금을 이대로 두면은 앞으로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42%까지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정부가 행정부조의 5차 재정축의 최종 결정을 냈는데 국민연금을 지금 계획하지 않으면은 2055년도에 기금이 완전 고갈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나라에서 발표한 이런 장기 전망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이런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겁니다. 2055년이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2040년대에 고갈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장기 전망은 각종 전제 조건을 까는데 전제 조건이 가장 낙관적인 전제 조건을 가지고 2055년도의 기금이 완전히 그냥 고갈될 것이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국가에서 발표하는 자료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2013년에 여러분들 국가가 발표할 때는 연금이 2060년도에 펑크가 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근데 5년 지나서 2018년도에 또 4차 재정 계산을 해가지고 그때 여러분들 문정권에서 발표할 때는, 아, 3년 땡겨서 2057년에 이렇게 펑크가 날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서 2023년대 5차 재정 여러분들 계산해 보니까, 아, 그게 아니고 2년도 땡겨서 2055년이다. 이게 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땜방지로다 넘어가는 겁니다. 불과 몇년 사이에 뭐죠? 예, 5년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이 이야기는 2040년대에 여러분 재정이 이제 펑크가 난다는 거죠. 한국경제신문은 42%까지 내야 된다고 했는데 예, 동아일보 는 사실에서 34% 2055년에 기금이 바닥 나서 1995년생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60년 말이 안 되는 거죠 2060년은 언제 됩니까 2040년대 나오겠죠. 근로자들의 월수입별 최대 34.3%. 정부가 이번에 추계치를 하면서 여러분들 뭘 했는가 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짓들 했는가 하니까 이를 추계 때는 2050년 학계 출산율을 1.21명으로 잡은 겁니다. 학계 출산율이 뭐죠? 0.98명을 돌파해가지고 그냥 더 속절 없이 떨어지는데 학계 출산율이 1.21명을 여러분들 1 2 1명이라 것은 기본적으로 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 숫자와 관련되니까 1.21명을 가정하니까 55년대 바닥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솔직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씌우더라도 보험료율을 30% 넘게 그때 돈을 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참 장기적으로 국가의 앞날을 생각했던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은 예, 정말 초장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앞날을 준비했던 거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뭐죠? 그냥 당대 다 먹고 떼우고 그렇게 그냥 <laughs> 그렇게 한 거죠. 예. 예.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연금 여러분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다 날밤을 쉬우듯이 해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해서 여야가 다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다시 탈취할 것인가 그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쟤다 이러면들 흔드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거죠. 학계 출산율처럼 절대 반등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한국이 이민층을 만들어서 이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국가 재정에 크게 부담이 되는 그런 예뭐 사람을 상하로 구분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만 대거 유입되겠죠 왜 이민을 놓고 싱가포르나 이런들 미국이나 캐나다나 한국이 경쟁해야 되니까 양질의 인력은 한국에 안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무슨 이민청 같은 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본인들이 또 만들겠죠 만들어 놓으면 한족들 대거 불러들이면 나라가 없어지겠죠 뭐. 양질의 인력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오냐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는 건데, 체제 경쟁에서 국이 이기겠냐의 이야기죠. 이길 수가 없죠. 영악권 국가도 아닌데. 그러니까 국가에 계속해서 부담을 줄수 있는 사람들만 대거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다 뭐죠? 예, 특정 정치 세력의 권력을 공고히 잡기 위해서 한족을 또 대거 불러들이게 되면 뭡니까? 나라가 없어지겠죠. 그런 경고를 하더라도 정신들을 못 차리니까 1970년에 100만이 신생아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4.53에서 0.73 24만 명이 깨졌지 않습니까 추세치가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하고 반영하는 거 아니까 미래를 밝게 보느냐 어둡게 보냐고 느 아주 직결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무슨 저 출산 해결 위원회 위원장을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폼만 잡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서 폼 잡다가 뭐죠? 본인 또 나가고 그 다음 사람이 또폼 잡고 또 나가고 그 다음 사람이 또폼 잡고 이렇게 하겠죠? 막. 뭐 그냥 보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않으니까 다들 그 비용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냥 넘어가는 법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그냥 넘어가는 게 없잖아요. 민주당의 이름들, 이재명 당대표는 그동안 요리송, 조리송의 이름 지금까지 잘 봤는데 뭐 앞으로 또 뭐, 예, 재판관들이 판결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중에는 뭐 이번에도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전체를 다 보게 되면 아무리 요리송, 조리송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영원히 요리송, 조리송 여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이런 여름 추세, 70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구장창 여러분들 출산율이 저하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해결할 의지도 없고. 대한민국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대충 다 덮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당신이 그냥 비용 치르고 나는 그냥 잘 해결되면 좋고, 안 되면 할수 없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냥, 예, 그냥, 그냥 떠밀려 가는 겁니다. 연금 계획이나 뭐 다른 계획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 문제를 스스로 직시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이런 부분, 태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뭡니까? 이 애기 낳는 사람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아이가 이렇게 했다면 고생 심하게 하겠다. 네. 교육 현장이 다 장악이 된거 아닙니까? <laughs> 교육 현장이, 교육 현장이 뭐 철두철미하게 장악이 됐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가지지 않습니까? 뭐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이미 노년에 진입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노년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한번 정보 차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인들은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는가? 또 한국인들은 어떤가? 이런 문제를 한번 보시는데, 이제 오늘 월스저널의 31기 기사입니다. 예. 6개 차트를 이용해가지고, 그 미국에서의 그런 은퇴자들은 어떻게 보이는가? 우리보다 이제 노년 역사가 긴 나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1950년대부터 하단에, 예. 부터 시작해가지고 2060년대까지 65세가 되는 미국인들 그 퍼센테이지를 여러분들 기록한 겁니다. 이 나라는 이제 이민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장 젊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 거죠. 역동적인 나라인 겁니다. 지금 이제 2020년으로 보게 되면 은 대개 여러분들 한10 한,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한, 10, 한 6, 7% 정도 되겠네요. 100명 가운데 16명 정도가 65세 이상입니다. 2030년이 되면은 미국의 성인 가운데, 예, 그런, 그게 뭐죠? 10명 가운데, 예, 2명. 10명 가운데 두명 예. 그러니까, 다섯 명 가운데 한 명,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이제 65세가 되는 겁니다. 미국도 이렇게 이제 늙어가는 거죠. 2060년이 되더라도 여전히 이런 점수입니다. 네명 가운데 한 명이 65세가 되는 겁니다. 네명 가운데 한 명이. 아주 흥미로운 자료네. 그럼 이제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국도 한번 찾아보니까 한국은 예, 2021년도에 16.5%. 예. 그러니까 65세 인구가 100명 가운데 16 16.5명 정도가 65세고 2030년이 되면 25%네요. 4명 가운데 1명. 그러니까 미국은 2030년이 되면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이고 그다음에 한국은 4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입니다. 미국은 2060년이 되더라도 4명 가운데 1명만 노인인데 한국은, 여러분, 2050년에 이미 뭐죠? 예, 뭐, 10명 가운데 4명이 노인인 거죠. 그 6명이 벌어가지고 몇개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늙어가는 거죠. 이 25%지 않습니까? 미국은 2060년이 되더라도 25%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민을 받아들인 데 있어가지고 훨씬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 가운데서도 가장 적을 때 역동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차트를 보니까, 예. 그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연방 정부가 주는 이 사람들은 소셜 시큐리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금 우리로 하면 아마 국민연금이라고 볼수 있겠죠. 대충 얼마 받는가 난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예. 그 연금이 평균 1 8 2 5불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얼추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정도를 받는 겁니다. 예. 그이제 물론 그것도 이제뭐 여기 사람마다 이렇게 예, 레인지가 다 다릅니다. 300불 이하 받는 사람도 있고, 1500불, 아마 불입한 액수에 비례하겠죠. 이? 예. 그러니까 월 받는 액수가 대개 평균적인 미국인들, 직장생활 했거나 이런 사람들, 세금을 잘 냈던 사람은 한 200만원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물론 2600불 이상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체 연금 수령자 가운데 17.5% 정도 되네요. 그럼 이제 한국은 얼마나 연금을 지금 받느냐? 한국은 평균적으로 이름들 월 평균 57만 원을 받고 최고액 수령자가 국민연금을 246만 원을 받습니다. 예. 월 평균이 57만 원이니까 미국은 평균이 200만 원 정도를 받는 겁니다. 한국은 그 4분 의 1인 57만 원 정도를 받는 것이고, 200만 원 이상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예, 2,472명입니다. 2020년 대비해가지고 크게 늘었네요. 1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도 27.3% 해가지고 46만 정도 되는 거죠. 이 돈을 다 누가 앞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미국하고 한 비교해 보는 건 재미나죠. 예. 미국은 1,825불을 대략적으로 받는데 한국은 예. 뭐 57만 원을 받는 것이 이제 평균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이름 또한 가지 흥미로운 자료는 예. 그러면은 대개 지금 미국의 보통 사람들이 예. 중위 값이죠. 평균 값이 아니고 가게가 갖고 있는 예. 그, 넷, 웰, 넷, 웰서, 이게, 그, 아마, 순자산, 부채를 뺀 순자산, 순자산을 보게 되니까, 예, 이게 대게 55세에서 64세는 22만 2,500불. 그럼 여러분,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예, 21만, 한, 2억 한 5천? 한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 그다음 65세 74세가 26만 6천 400불 그러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 그 75세 이상의 중위값입니다 가장 빈도가 높은 사람 예, 그 연배에서 25만 그러니까 한 65세 74세를 다 포함해 가지고 한 3억 정도의 순자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자산이 가장 많은 계층이 65세, 74세인데 그분들이 중위 값은 26만 6,400불을 가지신 분들이 중위 값이고 평균은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많으니까 그사람들다 합치게 되면 121만 7,700불. 그 그러니까 이거는 뭐한뭐한 뭐한 13억에 14억 정도 되겠네요.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평균 값은 중위 값이 중요한 거죠. 미국의 65세 은퇴자들은 대개 우리 돈으로 한 3억 정도의 그런 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는 돈을 얼마나 갖고 있냐. 그게 궁금해 가지고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간은 대개 3억 정도. 3억 정도니까 뭐 얼추 한 27만 불, 28만 불 정도를 순자산을 갖고 있네. 10%는 뭐 돈이 많네요. 한100한 110만 불 정도. 예, 110만 불 정도 되는데 미국도 보니까 뭐 그렇게 여유가 많진 않네. 평균적으로 미국인들이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러니까 부채를 다 빼고 나서. 예. 월스트리트 저널 오늘 난 내용인데 <laughs> 이제 뭐,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기사를 보니까, 한, 한국하고 미국을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롭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노인이 되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런 부분들도 월스트리트 기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잠을 좀 많이 자네요. 슬리핑. 예. 9시간 정도 합니다그 예. 다음에 이제, 그냥 쉬는 거. 예. 휴식을 취하는 거. 6시간 24분. 그다음에 TV를 보는 거, TV를 많이 보네요. 요즘에 뭐 유튜브가 워낙 예, 좋은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4 시간 50분, 예, TV 와칭. 예. 오늘 환율이 1,300원이니까 제가 계산이 약간 조금 이게 예, 조금 조금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뭐 나라를 잘 운영해야 또 환율도 잘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잘 운영하지 못하면은. 요즘에 엔화 가치가 막 떨어진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국도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잠을 많이 주무시고, 잘 쉬시고, 9시간, 6시간 합치게 되면 뭐한 15시간, 15시간, 4시간 합치게 되면 뭐 19시간, 20시간 정도. 예. 이렇게 나오네요. <laughs> 자, 이 뭐, 평균 값이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노년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노년 인구들은 돈을 얼마나 갖고 있고, 국가로부터 돈을 얼마나 받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출판이 이제 됐습니다. 이 도둑놈들, 2020년 4일로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 책은 여러분들 지난 1월에 나왔던 선거 전반에 대한... 도둑놈들 1권, 그 다음에 2월에 나왔던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 이거에 이어가지고, 원래 순서는 좀 뒤로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4.15 총선을 먼저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오는 4월 15일이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3년이 됐습니다. 3주년이죠. 그래서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은 4.15 총선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실상 실제로 일어난 일을 낱낱이 기록한 일종의 사초 분석서지만 사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이 도둑놈들 사권을 구매를 하시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러 건좀 구입하셔서 주변에 선물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대부분 제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책을 냅니다. 다른 출판사에서 이 책을 받아줄리도 만무하고 그리고 뭐이 책은 세칭, 자칭 우파 유튜브에서도 거의 다루질 않죠. 예. 그게 뭐 그게 섭섭하다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제 한국의 참 앞날을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 다른 교양서도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 평소에 탄압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거론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책이 나오면은 좀 대표적인 그런 채칭 우파 유튜브 채널들이 한번 정도는 다루면은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앞으로 참 이런 공공재지 않습니까? 체제라는 것은 공기하고 같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난망하겠구나. 참으로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죠. 뭐좀뭐 예. 습습한 뭐 마음은 들지 전혀 들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하고, 막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죠. 예. 이 도둑놈들이라는 것은 뭐 주류 언론들에서는 일체 다루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민경욱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몇번 페이스북에서 잠시 다루는 정도고, 그 제가 만일에 이제 다른 우파 채널, 새칭 우파, 우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 같으면은, 뭐,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내가 그 대열에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책 소개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안 되니까, 뭐 어제, 정정미 그 헌법재판관 후보를 보면서 북한이 주적이라고 여러분들 지적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국가 간이 너무나 제가 볼 때는 허릿한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희박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체제 아 IS 앞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로서는 가장 귀한 3년을 여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총정리를 하는 겁니다. 총정리를 해서 이 문제를 한번 매듭을 깔끔하게 짓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가끔 가다 이렇게 문산을 보고 생각해 보게 되면 어쩌면 국민들이 이렇게 무덤덤할까? 자기들하고 자식들이 참정권이 박탈당한 상태의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될 건데, 이렇게 다들 무덤덤하게 대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뭐 저로서는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원래 그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대미를 이렇게 정리정돈해서 아무도 안 하니까, 그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그냥 증거물을 제시하는 건데, 어쨌든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분들도 다 여기서 자식들하고 같이 10년, 20년 살아야 될 건데, 그 10년, 20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건지가 그게 안 보이는지, 뭐 평소에는 괜찮다 이야기죠. 왜 그런가.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에 침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워낙 유튜브 채널에단합이 심하니까 단합이 네. 심한 지금도 여러분 보시 다시피 벌써 한 3, 3천 명 이상 정도 구독자 수를 다 뺐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구독자 수 빼지 않습니까 67만이 못 넘게끔 계속 1년 2년 사이에 계속 유튜브를 빼지 않습니까 구독자 수를 줄여 가지고 지금도 계속 진행 이 되지 않습니까 그치? 67만 2천에서 계속 빼 가지고 67만 예, 지금 뭐 계속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광고 수입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알지만 그래도 뭐 이런 책들이 나오면은 당연히 한번 정도 다뤄야 되는 거죠. 예. 뭐 눈치껏 그냥 크게 그 감시감독하는 사람 눈에 벗어나지 않게끔 그한번 다룬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패널티를 가하거나 뭐 에, 탄압을 하거나 그렇게 안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정정미, 헌법, 재판관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라의 국가가 아니란 것이 없는 겁니다. 국가가 아니란 것이. 오로지 남은 것은 내 이익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흔하게 이야기하는 공유제의 비극, 공공재의 비극이 그대로 발생한 겁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고 모두의 것들이기 때문에 함께 공유한 공유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두더지가 돼버린 겁니다. 야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대법관들도 그렇고 대통령까지도 그런 겁니다. 제가 뭐 점을 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리도 만무하고 당신이 점쟁이? 점쟁이? 점쟁이냐? 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사를 관통하는 원칙이라는 것은 불일과 불법을 방치하게 되면은 그 비용을 치르지 않고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집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은 체제를 그냥 떠나는 겁니다. 체제를 벗어나게 되면 피할 수가 있죠. 그거야 뭐 다른 체제가 살면은 그거 는갈수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침묵을 하니까 이제 오늘 방송을 자주 공병호 TV를 애용해 보시는 분들은 예, 초판이 한 2000부 정도 나오니까 예, 2000부 정도는 정리가 될수 있도록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셔서 줄도 끌어가면서 읽어보시고 주변에 좀 많이 알리셔가지고 최소한 이 체계로 인해가지고 깨어나는 사람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선거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만용과 그렇게 예? 무대포 정신을 보게 되면은 는 실로 경악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한 공동체의 앞날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힐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도둑놈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뭐 변함없이 구독자 수를 계속 빼고 뭐 단합을 하더라도 예, 질긴 놈이 이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제가 딴 거는 몰라도, 뭘 참아내는 거는 뭐늘 익숙한 사람이니까. 예, 그 참아내고 시야를 뭐 1년, 2년 정도 보게 되면은 뭐 때리치울 수도 있겠지만, 10년, 20년을 보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 나가고 이 문제는 이번에 이제 책을 다 쓰고 그걸로 이제 정리정돈을 해서 제가 맡은 바 소임이라든지 책임은 이번으로 정리정돈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첫 번째 책을 펴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고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동놈들 2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 2022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7권 2022년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저는 계속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 사기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검찰,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손수 우편을 통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구하기 위한 지필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